안녕하세요, 모두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날릴 수 있는 DJI 네오를 사용해서 연습하기 좋은 촬영 기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JI 네오는 날개를 보호하는 가드를 갖추고 있어 안전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탄성 있는 소재 덕분에 드론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죠.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의 135g이라는 초경량 특성 덕분에 휴대성 또한 탁월합니다. DJI 네오는 자동으로 나머지 촬영을 진행하며 4K 30프레임의 선명한 영상 촬영 후 사용자에게 돌아옵니다. 본체의 가격은 약 20만원대이며 배터리와 조종기가 포함된 플라이머 키트는 약 40만원대인데요. 앱으로 간단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 자동 추적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드론 초보자에게 본체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추가 액세서리는 나중에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드론 상단의 모드 선택 버튼을 누르면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DJI 네오의 다양한 퀵샷 모드를 소개할게요. 드론이 모드입니다. 드론이 후방으로 상승하여 피사체를 고정해서 촬영하는 모드죠. 다음으로 서클, 피사체 주변을 선회하면서 촬영합니다. 로켓, 드론이 위로 상승하면서 카메라는 아래를 향해 촬영하는 모드죠. 스포트라이트, 피사체를 프레임 안에 유지하며 드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드입니다. 수동으로 드론 조종을 연습하고 싶다면 조종기의 비행 모드를 C모드로 설정하면 속도가 느려져 연습하기 좋고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설정만으로도 초보자 연습 세팅은 끝이 납니다. 이제 수동 조작을 연습할 차례입니다. DJI Fly 앱을 참고해 기본적인 설정과 이륙 방법을 먼저 익히시고 수동 조작을 통해 예쁜 영상을 남기기 위한 기법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다가가기 및 뒤로 가기. 천천히 물체를 따라가거나 뒤로 물러나는 동작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미리 설정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올려보기. 드론을 전진하면서 카메라를 위로 올려보는 기법으로 높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유용합니다. 세 번째, 내려보기. 반대로 전진하면서 카메라를 아래로 움직여 낮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유용한 장면이죠. 슬라이더 촬영, 측면으로 이동하며 피사체를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이제 조금 더 도전적인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물체를 지나치며 다음 물체 보여주기. 드론이 물체를 지나가며 새로운 물체를 보여주는 기법으로 영상에 입체감을 더합니다. 다음으로 전진하며 고도 올리기. 주로 넓은 풍경을 촬영할 때 유용한데요, 물체를 지나쳐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전진하며 고도 내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앞의 기법과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가장 재미있는 기법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파노라마 커브 기법인데요, 특정 물체의 시선을 고정하고 드론을 한 방향으로 직진시키면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 관심점 촬영하기 기법인데요, 피사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죠. DJI 네오의 기본 정보와 촬영 기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초소형이면서도 가벼운 4K 카메라가 달린 이 제품은 정말 소형 드론계의 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용으로 저렴한 7-8만 원대의 토이 드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제품이 등장한 후로는 굳이 저렴한 드론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DJI 네오는 4K 카메라 성능과 DJI 브랜드의 신뢰성이 그 고민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기 때문이죠. DJI 브랜드는 부품 구매나 수리도 쉽게 가능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제품들보다 중고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장점도 있죠. 실제로 카메라가 없는 완구형 드론도 이런 DJI 네오보다 비싼 경우가 많지만 그런 제품은 팔 때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한 보통 4K 영상을 촬영하려면 추가로 SD카드를 구매해야 하지만 DJI 네오는 22기가의 내장 메모리를 제공해서 약 30-40분 정도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비행 내내 촬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죠. 저는 블랙박스나 다른 카메라에 쓸 용도로 256GB 이상의 고용량 SD카드를 구매하곤 하지만요, DJI 네오는 내장 용량만으로도 충분히 백업과 자료 보관을 해결할 수 있어서 추가 구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시네코리아 모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